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빈 제주 2화 만에 제가 지금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부른 거예요, 근데 저 오늘 여기에? 오늘 출연진 알 수 있는 증거물들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한번 증거. 추첩을. 네. 증거. 잠깐만. 증거도. 털인데? 야, 범인의 흔적이구나, 이거. 범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잠깐만. 갑인데요.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무시한 증거분들의 주인공을 찾으러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증거물의 주인을 찾아 청사를 샅샅이 뒤졌는데요. 바로 이분. 30년이 넘도록 제주경찰청의 은밀한 뒷골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경찰청이 연동에서 노영동으로 이전했는데요. 증거물의 주인은 여전히 옛 청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증거물의 주인공이 이분이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경찰청이니까. 네. 그럼 경찰분이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발사죠. 김동호입니다. 증거물의 주인공은 일명 경찰청 가위손으로 불리는 김동호 씨입니다. 경찰청 옆 쪽문에서 조그마한 이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다니던 교회와 가까워서 시작한 것이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손님 와서 그래, 야 30년 동안 거기 너무 지겹지 않아? 근데 공간 자체가 여기가 뭐 늘 마음이 편하고 든든했고 지겨운 것이 아니고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까지 정말. 가격도 이발법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사장님.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곳이 사장님에게는 마음이 편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럼 경찰청 가위손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바쁜 손님은 아주 더 일찍 오기도 합니다. 7시 전에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손님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돼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매일 아침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님을 기다리는 사장님. 자신이 정갈해야 손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라디오까지 켜주면 영업준비 끝! 셋둘 하나 고! 세월아 너는 어찌. 내가 처음 배웠을 때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늘 잊지 않고 있거든요. 이왕 일할 거 웃으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면은 그 일이 굉장히 쉬워요. 잘 되고. 자 이제 50년 경력 사장님의 실력을 공개합니다. 이발 안 할 때보다 이 지금이 네. 훨씬 더 나이가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깔끔해서 네. 좋은데 한 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5살. 진짜 5살은 젊어 보이나요? 한 살만 더. 10년 이상은 다녀야 단골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손님들. 경찰청 가위소는 손님의 취향과 신상을 술술 꿰고 계셨는데요. 이 어르신은 기자분 지내셨고 얼굴 보면 그러지만 순수하신 분이세요. 네. 그분은 핸드폰에 재간꾼이라고 적어놨어요. 재간꾼. 못하는 경우 아주 재간이 많으신 분이시죠. 네, 둘, 셋. 네. 실례지만 우리 선생님은 여기 몇 년 단골이실까요? 한 10년 될 겁니다. 10년? 예. 이야. 여기 들어오실 때 약간 아무래도 경찰청 안에 있다 보니까 하필 또 쓰고 계신 목걸이도 수갑 모양이어가지고 목걸이가 수갑 모양이 그래가지고 범상치는 않으시다 싶었어요. 그런데 뭐 경찰관들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해 보려면 저는 편하게 옵니다. 뭐 재진 게 없으니까. 네. 하고 많은 미용실 네.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10년 동안 오실까요? 사장님이 이렇게 친절하시고 일단 오면 편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니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장님. 손님이 와야 될 시기가 어느 정도 주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해요. 혹시 무슨 사고 났을까. 어쩌다가 그 손이 들리면은 좀 안심하기도 하고. 그분이 단순히 손님만이 아니거든요. 같이 이웃이고 같이 정을 나누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장님의 마음을 손님들도 아시는지 가게 안엔 여러 손님들의 선물로 가득했는데요.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 사는 정이 가득 느껴지는 이곳은 이발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찾아온 잠깐의 휴식 시간. 잠시 쉬나 했더니 자신의 목에 천을 두르는 사장님. 갑자기 왜요? 아, 선생님 거침이 없으신데요 지금? 와. 느닷없이 자신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우, 그 와중에 어서 오세요. 진짜. 네. 네, 우리 저기 사장님이 직접 셀프로 지금 혼자 머리 하고 계신 거예요. 셀프 머리 깎는 건. 머리 깎는 건 참 신기한 광경이야. 머리 깎는 사람 처음 보네. 우리 선생님 몇 년 단골이세요? 10년 단골인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신 손님도 놀라웠는지 바로 사진을 찍네요. 이게 어떻게 혼자 자른 거예요? 이야. 면도까지 완벽합니다. 면도까지. 차장님 실력을 보니 괜히 경찰청 가위손이 아니겠죠? 토요일에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은구나. 아, 그 사우나를 가야지. 사우나 가서 이발을 찌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구나. 사실 차장님이 기억되고 싶은 모습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기억되면 참 좋겠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그걸 그러면 만족하죠. 저 앉아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죠? 혼자 계실 때는 주로 뭐 하세요? 흥얼거리는 노래. 흥얼거리는 노래. 네. 선생님 자체에 그 흥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요즘 뭐 소위 말하는 요즘 뭐 트롯 대세, 요즘 뽕짜. K 트롯. 네. 네, 뽕짜. 이별가를 불렀냐오 어르냐. 이렇게 요양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 머리 깎아줄 때 저. 치매를 앓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현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잊어버린데 예전에 거 어릴 때 거 젊을 때 거 그것 때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대해서 노래를 불러주면은 같이 따라서 흥얼거리죠. 이 노래만큼은 꼭 불러주고 온다 했을 때 그럼 잠깐 한 소절만 제가 감히 글쎄 잘 못 부르지만 해볼까요? 울어봐도 아 죄송합니다. 그 한 소절에도 바로 뭔가 좀 감정이 사랑이란 말을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어머니가 나신 뒤 그래 아들아 이 소리를 못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 가면 어쩐지 내가 그분들한테 잘해주면 그분들이 아 고마워요 아 잘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하면 올해 내가 더 감사한 거죠. 내가 이발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는 또 그분한테 고마워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서로 위로를 합니다. 단순히 이발만이 아니고 내 마음도 위로되고 그분들도 기분 좋아하면 너무 좋고 내가 좋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이